수컷돼지 다시 암컷돼지. 네. 수컷 네. 아, 다섯 개 보내줬잖아. 아니 수컷 다섯 개 보내줬어. 아니 수컷 다섯 개가 아닌데? 일곱 개인데? 한 7인분임 이거. 와 이 대체야. 손가락 일곱 개면 7인분 맞다니까. 오 조심해. 뜨거. 야. 오오 시라발. 세븐데 샤발. 나 오랜만에 명품 사가지고 명품 청바지인데 샤발. 130만원도 산데 샤발. 야 청바지를 왜 140만원 주고 사니? 빈티지로 입으세요. 빈티지로 그 요즘에 거. 이입니다. 됐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근데 여기 우리집은 좀 약간 기분이 안 좋은 집이다. 왜요? 고기 삼겹살에는 무슨 찌개 먹어야 돼? 김치찌개. 된장찌개지. 두부 들어간 된장찌개지. 삼겹살에 된장찌개고 그리고 고등어 먹을 때도 된장찌개예요. 돼지고기 먹으면서 고등어 얘기하는 거 보소. 진짜 돼지 특이다. 너 돼지 특 뭔지야? 뭔지? 지금 이거 밥 먹으면서 그 다음 비밀 뭐 먹을지 고민아. 내가 그러는데. 서당께도 3년인 풍어를 웃는다. 그건 어쩔 수 없어. 그거는 진짜 뭐함? 왜요? 3점 넘어 국물이 한 점 넘어? 국물에 대한 얘기가 없네? 2점 넘어 쌤. 저는 이게 온전히 딱 하나의 그 고기의 맛을 느끼는 게 좋아요. 당신은 그냥 양 맞는 돼지고 나는 약간 미식 돼지야. 정성스럽게 싸줘? 딱 한입 컷. 아니 한입 줄 수도 있지. 근데 솔직히 긴장했으면 안 했음. 핫빵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? 제 말 듣고 있어요? 응. 돼지야? 응. 몇 번 하다 보니까 처음보다는 그래도 좀 덜 긴장하게 됐는? 그리고 우리가 처음 보는 사이가 아니라서 덜 긴장했어. 그거는 맞지. 그때 봉준이 소개팅에서 한번 봐서. 응. 내가 그 소개팅을 나갔어야 되는데 MC 말고. 난 무조건 돈. 나는? 그러면 나는 KD, 무조건 서리님과 나는 저 논의야! 나는 돈! 무조건! 나는 무조건 서류 탈락 샤발. 얘 같은 거. 안 말래. 아니 내가 왜 서류 탈락이야? 왜밖에 안 해? 내 그렇게 말씀드리? 나키 127, 몸무게 70, 33살, 경상도 남자. 응. 팔씀, 디비씀. 오, 서류 탈락. 아주 물질 만능주의적이야. 집이 꼭 차 있으니까 다 된다고 생각하는 이 물질 만능주의적인 어? 블랙컷? 그럼 당신 서류 얘기해보세요. 왜요? 개 같은 거 마지막으로 한 마리 해줘. 해 오케이 오케이. 이것도 능력이지. 쿨합니다 여러분. 날 쫍니다. 혀로 믿지 마세요. 개 쿨합니다. 혀로 살까지 했어요. 개 쿨합니다. 개 같은 거 샤발. 허리 알망구 저기 다 뱉히고 싶어요. 망구 박씨. 우리 금연 그 뭐지? 금연 건물이야! 전교 담배 피세요! 조용! 씨발 뭐야 나 왜 이러고 있어? 허리 닮아서 찐따르기 좀 는 거 같은데 지금? 뭐라고? 근데 우리 몇 시에 방문해야지? 7시 반에 시작했지? 왜 벌써 2시간 동안 같이 있었나? 2시간 동안 돼지 새끼 마냥 먹기만 했는데 실화냐? 내일 동안 자고 가야 되겠다. 야! 휴 이건 좀 알려주면 안 되나? 적당히. 안 돼. 아니 밑에. 어. 아 그거? 밑에. 내가 당신 집 비번하면서 뭐 합니까? 안 통해. 방금 슬쩍 안 통해. 안 되겠다. 나 좋은 생각이 났어. 오늘 안 궁금해? 안물 안 궁? 응? 미친새끼! 웃겼어 아니에요 여러분. 뭔 그러니까 솔직히 일라오일은 뭐야? 미친 새끼 진짜 바꿨는데 이 개나 큰 거. 이거 나왔어. 웨딩동에 있을 때 안 나가고 얼마나 좋아. 인정? No no. 그러면 남자랑 첫 키스가 서른에 한 거야? 31살 때? 서른이지 어떻게 보면. 그러니까 이제 맡겼으니까. 그게 키스야? 아닌데. 내가 하는 키스 보여줄까? 하지마! 어 새끼야! 미친 새끼!
아니 너한테 말고 할머니한테 말고. 아니 그 캐메라 캐메라도 하지 마 샤발. 아 존나 그거 피 불면 나오는 뱀 그거야 뭐야.